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깜빡 잊고, 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SVD에서 나오는,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유니터리가 맞느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이따 하겠다고 하고 제가 답변을 까먹고 안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SVD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를 SVD를 한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유니터리랑 이제 이렇게 N by M 유니터리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다이오곤을 갖는 중간에 시그마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N by N 유니터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SVD인데 여기서 데이터 하나도 잃지 않고 이 매트릭스의 디멘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컴팩트 SVD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여기가 0 엘러먼트가 전부 다 제로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이 서브 스페이스는 전혀 의미가 없는 서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 M by M에서 이쪽 그로 이쪽만큼의 칼럼을 없애도 됩니다. 그래도 매트릭스의 정보를 하나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유니터리를 n by n, 그 다음에 가운데를 정확히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전히 n by n으로 이렇게 유니터리가 유지가 됩니다. 아, 지금은 이제 m이 더큰 상황을 가정을 했고, 만약에 n이 더 크면은 요거랑 반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니터리를 n by n 앞에 있는 U를 N by N으로 이렇게 작게 줄여주면은 이 녀석이 그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니터리는 아니고 이제 요렇게 U 대거 U는 아이덴티티가 나오지만 U 곱하기 U 대거는 아이덴티티가 아닌 아이소메트리 또는 방향에 따라서 코 아이소메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많은데 그냥 컨벤셔널하게 그냥 유니터리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크게 2D 2차원에서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과 토폴로지가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녹아나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파트는 좀 많이 테크니컬해서 먼저 여기 시메트리랑 토폴로지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요 2차원의 알고리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시 얘기를 했었던 텐서 네트워크의 그 게이지 리던던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는 2차원 텐서 네트워크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2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퀘어 래티스의 형태를 갖는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서 네트워크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m 곱하기 m 인버스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최종적인 양자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 M이랑 M 인버스는 본드마다 그냥 전부 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색깔을 다 똑같이 해서 같게 보이지만 전혀 같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이제 그룹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스가 가능한 매트릭스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 제네럴 리니어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 매트릭스들 집어넣어주고 이 녀석들을 사이트 텐서 얘랑 컨트랙션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이 녀석이 다른 텐서로 변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가 전혀 다른 형태의 만약에 M이나 인버스가 본드마다 다 다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전혀 다른 텐서 네트워크가 될 텐데 여전히 이 녀석이 같은 양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같은 하나의 주어진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은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개의 서로 다른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만약에 게이지 트랜스폼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녀석이 같은 양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사실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양자 상태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는 그 거대한 그룹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서브그룹이 있습니다. 뭐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아까처럼 사이트 텐서 이렇게 다 흡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렇게 흡수를 시켰을 때 이게 전혀 다른 텐서가 되는 뭐 리절팅 퀀텀 웨이브 벡터는 똑같지만 그 각각의 사이트 텐서는 다 변하는 그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흡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 놓으면 이 녀석들이 그룹을 이룹니다. 그것을 이제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의 토폴로지컬 오더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수학적인 이 증명, 네, 이 수학적인 내용은 이 브라이언 싱글과 샤오강 웬 교수님이 이제 이 논문에서 네. 여기 IGG랑 PSG랑 똑같네. IGG가 그러니까 PSG에 들어가는 IGG랑 똑같네. 네, 맞습니다. 지금 질문은 여기 있는 IGG가 PSG에 들어가는 IGG와 맞냐고, 같냐고 여쭤보신 건데, 네, 같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조기량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께 잘 들리시나요? 어제, 리핏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지금 다른 분들 여기 보고 계신 분.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오더를 클래시파이 하는 데 들어가는 채팅이 있으신 분들께. 잘 들린다 하시나요? 제가 채팅창에 안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쓰시면은 제가 따로 리핏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텐서 네트워크가 이제 이러한 특별한 어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 녀석이 이 IGG 그룹을 갖게 되고 이 녀석이 토폴로지컬 오더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텐서 네트워크에 굉장히 트리비얼 엘리먼트 여기 보시면은 이 G를 만약에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잡으면 이건 너무 자명하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하는 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트리비얼 엘러먼트가 될 테고 그거 외에 또 다른 넌 트리비얼한 엘러먼트가 있고 그 둘이 그룹을 이루면은 그 녀석이 이제 G2 그룹을 이루고 그게 그러한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는 G2 토폴로지컬 오더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G2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항상 토폴로지컬 오더를 갖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갭이 있는지 이제 롱렌즈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메저먼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막상 뭐 이런 IGG를 갖고 있다 해도 쿼지 롱렌즈 오더를 갖고 있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시메트리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IGG가 G2의 쪽에 갭이 있으면 적어도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갭만 있고 IGG가 있으면 토폴로지컬 오더를 개런티하는 게 충분하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이 텐서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시메트리가 있을 때를 얘기를 해야 토폴로지컬이랑 상관없죠, 시메트리랑.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갭이 있고 이런 IGG만 갖고 있으면은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메트리 부분도 제가 여기 제목에 보면 시메트리를 다룬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할 내용이 대부분 그냥 토폴로지랑 연결된 거라서 시메트리는 거의 얘기를 그냥 안 하기로 뺐습니다. 네. 질문이 이거는 왜냐면 이제 반대 방향은 뭐라고 이 IGG를 갖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토폴로지컬 오더를 갖지만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는 어떤 양자 상태를 반드시 이렇게 논트리비얼 IGG를 갖는 펩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항상 쓸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진 않고 지금 이것도 어떤 가정들을 좀 바탕으로 한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IgG가 유일하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적당히 게이지 픽싱을 해서 어떤 딱 고정된 픽스 게이지에서 이제 IgG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게이지 픽싱하는 과정은 제가 따로 얘기를 준비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IgG를 갖는 텐서 네트워크가 진짜 토폴로지컬 오더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오더를 갖고 있는 상태 중에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토리코드 토리코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토리코드 모델의 바닥 상태는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를 잘 쓸 수 있는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텐서 네트워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토리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인트로듀스를 하고요. 이 토리코드 모델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 스퀘어레티스를 가정을 하고 스퀘어레티스에 있는 본드, 벌텍스가 아니고 본드에 스핀 2분의 1이 살고 있고 이 해밀토니안에는 총 4개의 파울리 매트릭스의 고부로 이루어진 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벌텍스 텀 또는 A intera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P, 플라켓 텀, 이 B intera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벌텍스 텀은 여기 보시면은 주어진 벌텍스, 이 벌텍스를 벌텍스에 다 있는 스핀 4개에 이렇게 시그마 X를 곱해줍니다. 이게 시그마 X 4개가 프로덕트 곱으로 곱해진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켓 인터랙션은 이 주어진 P 플라켓에 다 있는 4개의 스핀에 시그마 Z 파울리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해밀토니아는 이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여기 보시는 각각의 인터랙션들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고 그래서 이 볼텍스에 상관이 없이 항상 커뮤트하는 하고 그리고 A랑 B가 이제 서로 커뮤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밀토니안도 다 잘 커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V랑 P는 어디든 상관이 없이 항상 잘 커뮤트하게 되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도 항상 두 개의 파울리 스핀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 사인이 서로 상쇄가 돼서 이 A 텀이랑 B 텀이 항상 커뮤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끼리도 항상 커뮤트하고 B끼리도 항상 커뮤트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를 이그젝트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스핀이 올 업인 아주 간단한 프로덕트 스테이트에 이러한 어떤 프로젝터 오퍼레이터를 곱합니다. 이 프로젝터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 스핀 업 스테이트를 이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는 게이지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오퍼레이터인데 이 녀석을 쭉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루피 플럭츄에이팅하는 룹 게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룹 게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점들이 스핀 업 상태이고 빨간색 점이 스핀 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스핀 업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룹 형태로 항상 클로즈 된 이런 룹 형태로 스핀 다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가능한 이 스퀘어리티스에서 모든 가능한 룹 컨피규레이션들이 여기 전부 다 더해지게 돼서 이 녀석을 이제 보통 룹 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컨피규레이션이 같은 웨이트로 더해집니다. 이 바닥 상태 위에는 이제 재밌는 이제 엑사이테이션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서로 다른 엑사이테이션이 존재합니다. 뭐 이파티클 또는 엠파티클이라고 부르는 이런 엑사이테이션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엑사이테이션들이 만들어지는 게 항상 페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딱 하나의 싱글 엑사이테이션만 만들 수가 없고요. 항상 이 엑사이테이션들은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모델에서 이쪽에 어떤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또는 뭐 이걸 찰지온이라고 하는데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익사이테이션 여기 있으면은 그 어딘가에 이 녀석과 이렇게 길게 연결된 또 다른 이 파티클이 반대편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파티클은 이 벌텍스에 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보통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 M 파티클은 플럭스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보통 이 플럭스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온도 이 M 파티클도 마찬가지로 항상 두 개씩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익사이테이션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부터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 파티클이 있는 곳에다가 이 A 텀을 이 볼텍스 인터랙션을 가해 보면은 요 사인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이 파티클이 없는 볼텍스에다가 이 A 인터랙션 항을 곱하면은 그냥 원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주는 이 플러스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이 뒤집히면서 원래 모델을 보면 이게 J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클 하나당 이 2J의 익사이테이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플럭스온도 마찬가지로 플럭스가 없는 곳에 이렇게 B 인터랙션을 가게 되면 마찬가지 그대로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 플럭스가 있는 곳에 이 B 인터랙션 항을 가면 이렇게 사인이 뒤집혀서 앞에 항에 의하면 이제 2K만큼의 에너지가 코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파티클들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스태티스틱스를 갖게 됩니다. 먼저 이 파티클은 자기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같은 이 파티클 두 개를 익스체인지 했을 때 아무런 추가적인 페이즈 팩터가 없어서 이 녀석을 보존처럼 이해할 수가 있고 M 파티클도 자기 자신 둘을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면은 전혀 사인의 체인지가 어떤 페이즈 팩터가 없어서 그래서 보존처럼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 M이랑 이 파티클을 브레이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M이랑 이 파티클은 서로 아이덴티컬한 파티클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체인지를 할 수가 없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브레이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스태티스틱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또는 M 파티클을 반대 파티클에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나오는 이 페이즈 팩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익스체인지를 두 번 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파티클이 전부 다 보존이면은 보존이면 두 번 익스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페이즈 팩터가 그냥 트리비얼합니다. 그냥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파티클을 이렇게 두 파티클 이렇게 브레이딩을 시키면은 이 녀석이 그런 파이 페이즈가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스태티스틱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애니오닉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특한 파티클들을 우리가 애니온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보통 뭐 토폴로지컬 익사이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로 바닥 상태, 이 토리코드의 바닥 상태와 익사이테이션 방금 보여드렸던 이 파티클, 엠 파티클을 과연 잘 디스크라이브 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닥 상태를 이제 그 룩게스라고 하는 바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잡았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진한 선들은 제가 아까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 본래 레티스에서 이 진한 솔리드 라인이 원래 그 스퀘어 레티스고 이 점선이 듀얼 레티스입니다. 근데 이 텐서 네트워크는 듀얼 레티스에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잡습니다. 듀얼 레티스에 정확히 스퀘어 레티스를 잡고요. 그래서 듀얼 레티스의 본드에 이러한 텐서 T 텐서라고 하는 이 텐서 랭크 3 텐서를 넣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레티스에서는 이제 그 플라켓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듀얼 레티스에서는 벌텍스가 되는데 그 벌텍스에 S라는 텐서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이제 랭크 4 텐서고 얘는 아무런 피지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 없고 피지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은 요 텐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그 아까 말했던 스핀 하프의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을 가져서 뭐 S0을 업, 그다음 S1을 다운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텐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요 두 가지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000 그다음에 111. 이 경우에 대해만 우리가 넌 트리비얼한 이제 파이나이트한 값을 주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컨피규레이션은 0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총 이게 두 개가 가능하고 오른쪽도 두 개 가능하고 이것도 두 개 가능하니까 총 8개 엘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1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은 전부 다 0을 줍니다. 그리고 이 Sijk, 이 S 매트릭스는 다음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 1 그 버추얼 인덱스가 1일 때는 루피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0일 때는 루피 없고 1일 때는 루피 있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때 이게 이제 스핀 다운이 되는 것이죠. 네. 스핀 다운 그다음 스핀 업. 그럼 이제 그 거기 여기서 이제 S매트릭스가 이제 넌제로 엘리먼트를 갖는 컨피그레이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루피 가는 형태를 우리가 만든다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1, 엘리먼트 그 다음에 나머지 0, 0 이 경우에 대해서 1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1, 1 나머지 0, 0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총 8가지 서로 다른 컨피그레이션에 넌지로 값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전부 다 같은 값을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폴로지컬 오더를 구현하는데 굳이 뭐 시메트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값을 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표현식을 찾자면 이제 시메트릭한 녀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냥 전부 다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이 녀석이 어떤 클로즈된 룹을 개런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이게 자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그만한 패치에 텐서 네트워크 패치에 이 끝에 바운더리를 전부 다 0으로 픽스를 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컨피그레이션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구석이 가능한 게 여기 왼쪽 위 왼쪽과 위가 전부 다 0,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그 중에 요거를 하나 컨피그레이션을 잡고 그럼 이제 이 오른쪽과 아래가 1, 1로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피그레이션들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컨피그레이션이 이렇게 네 여기는 1, 1, 1,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인데 이게 플럭스 라인이 모든 방향으로 꺾여서 클로즈 룹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쪽으로만 뻗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어떤 스테이트가 나오나요? 한쪽으로만요? 네. 그냥 뭔가 좀 더 스트럭처를 주거나 하면은 뭔가 이 파티클 같은 게 한쪽으로만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냥 갭볼리스한 스테이트가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루피 한쪽으로만 이어져 있고 네. 그게 그냥 이렇게 스택되어 쪼개져서 있는. 네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스트럭처를 주면 재밌게 디폼을 할 수 있는 네네네 파스빌리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컨피그레이션들을 이어가면서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클로즈된 룹이 나온다는 것을 이 컨피그레이션 우리가 이제 넌지로 엘리먼트를 준 이 컨피그레이션부터로부터 이제 항상 클로즈가 된 룹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비얼하게 뭐 좀 아예 룹이 없는 컨피그레이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조금만 룹이 있는 것이 나타날 테고 이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을 하면은 온갖 다양한 전부 다 그 이 조그만 패치에서 가능한 모든 룹 컨피그레이션이 다 나타나서 그 녀석이 이제 컨트리뷰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 8가지 컨피규레이션을 집어넣으면 클로즈된 룹이 개런티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닥 상태, 그 룩게스 상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룩게스 상태인 건 알겠다. 그리고 사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것도 좀 더 리거러스하게 프로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선은 네, 안 하고 먼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아까 그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금 이 텐서 네트워크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확히 의도하신 질문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저는 이걸 시그마 z 베이시스로 잡은 건데 시그마 x 베이시스로 잡으면은 얘를 시그마 x의 뭐 플러스 상태로 처음에 레퍼런스 상태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프로젝터를 b 오퍼레이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텐서 네트워크를 오리지널 텐서 네트워크로 오리지널 레티스에서 잡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은 질문하신 대로 텐서를 벌텍스 대신에 플라켓에 두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이제 의도하신 질문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텐서를 적당히 조절을 하면은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제 우선은 계속 이 컨피그레이션들을 기억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계속 그려놨고요. 얘가 말씀드린 대로 T 텐서고 얘가 S 텐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IGG를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가 갖는 IGG를 찾기 위해서 이 컨피그레이션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들여다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네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을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릴레이션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G랑 G 인버스를 양쪽에서 곱했을 때 그게 자기 자신 T 텐서 그다음 자기 자신 S 텐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넌지로 엘러먼트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버추얼 인덱스에 인덱스 1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덱스 1의 개수가 항상 2분입니다. 짝수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T 텐서에 인덱스 1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0개이고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은 1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 매트릭스에서도 항상 1은 두 개 또는 0개 또는 4개 항상 짝수계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버추얼 스페이스에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야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온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그마 파울리 시그마 Z 매트릭스를 이 버추얼 인덱스에다 곱하게 되면은 그 녀석이 항상 자기 자신을 준다 그러니까 텐서 자기 자신 그대로 간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 Z는 상태 1에는 마이너스 1을 주는데 이 첫 번째 컨피그레이션에는 1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은 하나도 안 줄 것이고 여기서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서로 캔슬이 되고 마찬가지로 S 매트릭스도 이렇게 항상 짝수계에 1이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 G를 곱해도 이 녀석이 항상 자기 자신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텐서가 네 이런 시그마 G를 버추얼 인덱스에다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넌트리비얼한 엘러먼트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시그마 G를 근데 이제 시그마 G는 자기 자신이 이제 역변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G를 텐서에 T에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S에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항상 이 릴레이션을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가능한 게 이 시그마 G 두 개만 이러한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걸 자세히 보면 이 둘이 D2 그룹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 이 토리 코드가 뭔가 D2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2 토폴로지컬 오더가 상당히 자연스럽다 텐서 네트워크에서 해석을 하면 그게 뭐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티클, 익사이테이션들을 이 텐서 네트워크로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만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녀석을 잘 조절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찾은 이 non-trivial 엘러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 파티클을 이제 익사이테이션들을 한번 크리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텐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매스매티컬리 프루프하지 않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 non-trivial 엘러먼트 시그마 G를 이 텐서 네트워크 백그라운드는 그냥 아까 그 룹게스 상태입니다. 룹게스 상태를 주는 T 텐서랑 S 텐서인데 그 텐서 네트워크 중간에 이렇게 Z 텐서 두 개를 그냥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으면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 두 개를 잇는 그리고 그 두 개가 끝나는 그 플라켓에 이 파티클이 생성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텐서 네트워크의 이 솔리드 라인 텐서 네트워크는 지금 제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네. 요 듀얼 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현재 이 텐서 네트워크에서는 마치 이 파티클이 이 플라켓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걸 제가 만들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원래 베이시스를 잡으면 더 인튜이티브한데, 그래서 그냥 이걸 잘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은, 이 베이시스에서는 이 파티클은 이 플라켓에 나와야 되고, 엠 파티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볼텍스에 나와야 됩니다. 여튼 이 non-trivial element z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제 이 파티클이 나온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이 파티클을 우리가 디텍트하기 위해서 그 볼텍스 오퍼레이터를 여기 이 플라켓에다 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너지 코스트를 계산을 할 때 그 플라켓 볼텍스 오퍼레이터를 이 파티클이 있는 곳에다 가하게 되면은 그 녀석이 사인이 뒤집혀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볼텍스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진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 이 파티클이 여기 진짜 생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텐서 네트워크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방금 만든 웨이브 펑션, 이것을 이 웨이브 펑션을 이제 psi 2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에 이 볼텍스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냐 이한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요 조그만한 요 조그만한 패치를 한번 요 텐서 네트워크 패치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요 G가 여기 오른쪽 구석에 여기 가해진 요 패치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인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볼텍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시그마 x를 요 네 개에다가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더 프로시드 하기 위해서 이 텐서가 갖는 좀 더 재밌는 릴레이션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릴레이션이냐 하면은 이 t 텐서 위에다가 시그마 x를 곱합니다. 그럼 이 시그마 x는 이제 이 피지컬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의 프리덤을 이렇게 플립을 시켜 스핀을 플립을 시켜 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000이 1이었고 111이 1이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001이 1이고 110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플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텐서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요 텐서는 버추얼 인덱스에다가 시그마 x 두 개를 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 x도 01을 뒤집을 거고 이 시그마 x도 01을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t 텐서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 양쪽이 뒤집히고 여기 양쪽이 뒤집혀서 이 텐서랑 같은 텐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릴레이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릴레이션을 요 텐서 네트워크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x가 곱해진 t 텐서를 요것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로 변환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텐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리졸팅 스테이트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이 릴레이션만 우리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시그마 x랑 시그마 g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xx가 여기 이렇게 구석에 곱해져 있는 네, 이러한 형태의 텐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릴레이션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S 텐서에 두 개의 시그마 xx가 곱해진 이러한 텐서, 조그만 텐서를 보면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텐서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x가 여기 위에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 두 개의 1이랑 0을 플립을 시켜줄 텐데, 그러면은 여기 1이랑 1을 플립을 시켜주면은 그게 0000이 될 것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 녀석에게 시그마 xx를 곱해주면 이게 11이 돼서 이 두 개가 그냥 스와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두 개가 요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왜냐면 얘가 0이 되고 1이 되니까 그럼 얘가 될 테고 얘는 반대로 얘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그래서 정확히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xx를 곱한 거는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 비슷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도 항상 서로 이렇게 스와핑하는 것밖에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텐서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항상 그냥 시그마 x를 두 개를 아무데나 곱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요 텐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요 시그마 xx, s 요게 이렇게 우리가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S 텐서 자기 자신이 나올 테고, 얘도 자기 자신 나오고, 얘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얘도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텐서 네트워크 정확히 똑같지만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네. 제가 약간 살짝 놓친 것 같은데 XX를 양쪽에 곱해줘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GG를 양쪽으로 곱해도 자기 자신으로 다 돌아오면 네. IGG는 X랑 G랑 1로 스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X는 자기 자신으로 안 돌아옵니다. 피지컬 텐서를 안 가져온 건데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EO 텐서 네트워크에 A라는 오퍼레이터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사인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이 파티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저를 했을 때 정확히 마이너스 사인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파티클이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중간 이 부분에다가 이 똑같이 XXX 이것을 곱해서 이 녀석을 매저를 해보게 되면은 두 개가 사인이 서로 캔슬되면서 정확히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파티클이 없고 반대로 여기에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 시그마 D라고 하는 non-trivial element를 여기 텐서 네트워크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거기 끝 부분에 이 D를 연결시켜주는 그 끝 부분에 두 개 파티클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topological excitation을 잘 만들어내고 또 잘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non-trivial element G를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에 집어 넣으면 이제 이 topological particle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항상 페어가 나오겠죠. 이것도 네, 항상 페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성질로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링이 이 파티클의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양자 이 익사이테이션은 이 스트링의 모양에 상관이 없이 패스에 상관이 없이 이 파티클의 위치에만 상관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러한지 이 텐서 네트워크에서도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제 이렇게 시그마지를 집어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 파티클 두 개가 생성이 되었을 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그마지를 집어 넣었을 때도 아까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의 이 파티클이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텐서 네트워크랑 이 텐서 네트워크가 같은 텐서 네트워크인지는 그건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면은 정말 이 파티클은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또 이제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 요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릴레이션 요 세 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계속 디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가 이 텐서가 요 텐서랑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 텐서의 요 모양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요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두 개 요 T 텐서랑 GEG가 있죠. 그러면은 이 GEG 요거를 합쳐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를 그냥 캔슬 시켜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바꾸네요. 네. 그럼 요 모양은 요거랑 같아서 요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비슷하게 이제 이번엔 얘가 이제 캔슬이 되겠죠. 요 릴레이션에 의해서 캔슬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이 반대 방향으로 넘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녀석도 반대로 넘기고 얘도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다시 이렇게 캔슬이 되고 얘도 이걸 이용해서 캔슬을 하면은 왼쪽과 똑같은 텐서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 non-trivial element IGG가 들어간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패스 인디펜던트하다 실제 물리와 똑같이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간단한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텐서 네트워크가 이제 게인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웨이브 펑션이다. 네. 이 G를 아무리 복잡하게 넣어도 결국엔 두 개는 같다라는 것을 이제 네, 증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엠파티클을 어떻게 크리에이션 하느냐, 지금까지 이 파티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조금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방법 같긴 한데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면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원래 있던 T텐서는 이제 보시면은 원래 있던 T텐서는 양쪽에 시그마 DZ를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그때 그냥 사인도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텐서를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001이 1이고 011이 1인 이런 텐서를 정의를 하면은 얘도 여전히 시그마 Z를 인베리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갔는데 그 대신 얘는 이런 파이 페이즈를 갖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시그마 G를 막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Z2 그리고 제가 이러한 릴레이션을 만족시킨 애를 Z2 오드라고 부를 거고 아까 T처럼 사인이 바뀌지 않는 애를 Z2 이븐이라고 이븐 텐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 이 Z2 오드 텐서를 이렇게 일렬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렬로 연결된 텐서들 그 끝에 이번에 벌텍스에 엠파티클이 생성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이게 엠파티클이 생성이 됐는가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파티클을 어떻게 생성시키는지를 봤으니까 그럼 이제 이 파티클을 생성시켜서 얘를 아까 브레이딩을 시켜서 두 녀석이 정말 그 애니오닉 스태티스틱스를 보이는지 그것을 보이면은 이제 진짜 여기 엠파티클이 생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간단하게 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요 텐서 네트워크에 우리가 이 시그마 G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어딘가부터 이렇게 이 파티클을 일로 생성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G를 하나 여기에 더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를 일로 옮긴 거고 다시 여기에 하나 집어넣으면 일로 옮긴 거고 여기 넣으면 일로 이렇게 이 파티클을 이렇게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 파티클이 M 파티클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이게 여기에 M 파티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 파티클이 있는 실제 양자 상태와 똑같은 대신에 뭔가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텐서 네트워크가 요 상황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보이면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요 릴레이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개를 여기 반대쪽 하나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세 개를 이렇게 하나. 그게 그냥 요걸 이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G 이제 보라색 G2 오드 G가 있는데 요 릴레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요게 사라지면서 캔슬 요 G가 캔슬이 되면서 이렇게 파이 페이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남겨놓은 텐서를 보면은 GZ가 여기 시그마지랑 시그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이 파티클이 여기에 생성된 양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시그마지를 이용해서 브레이딩을 시킨 텐서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게 정확히 파이 페이즈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Z2 오드 텐서를 이 텐서 네트워크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엠파티클을 생성을 한다라고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파티클과 엠파티클을 바운드 시켜서 이 두 개의 파티클이 바운드된 어떤 조그만한 그 엑사이테이션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 녀석을 F 파티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똑같이 이 F 파티클이 이루는 뭐 셀프 스태티스틱스 아마도 이 녀석이 펄미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펄미온이고 그리고 뮤추얼 스태티스틱스 이 녀석들이 만족시키는 뮤추얼 스태티스틱스도 전부 다 지금 방금 그 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금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전부 다 스태티스틱스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파티클들이 이루는 퓨전 룰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텐서 네트워크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텐서 네트워크, 그리고 이러한 T 텐서와 이런 S 텐서로 이루어진 이 텐서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토리 코드가 보여주는 피직스를 완벽하게 다 캡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토폴로지컬한 상태, 이러한 토폴로지컬한 상태가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근데 토리 코드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리 코드 모델 자체가 게이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게이지 인베리언 이런 버추얼 인덱스에 이런 매트릭스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시그마 X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 파티클을 생성시키고 이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널리시스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머전트 게이지 필드를 갖는 뭐 바닥 상태, 뭐 카고메 레티스에서의 C2 스피드 리퀴드 또는 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피지컬 오퍼레이터로 정확히 게이지 필드를 뒤집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찾은 이러한 인베리언 게이지 그룹의 논트리벌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플럭스 D2 게이지 필드를 이렇게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토리 코드가 가장 간단한 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브레이딩이랑 퓨전까지는 디텍트를 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보다 디테일한 정보는 못 뽑으시죠? F 심볼 같은 거나 R 심볼 같은 거는 뽑을 수 있나요? 그게 그것도 퓨전 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퓨전 네. 안에 이제 그 각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교정을 근데 아벨리안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텐서를 보면은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나요? 그냥 방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진 않았는데 네네. 네, 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non-abelian일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네, 뭐 이거랑 상관없지만 우선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abelian topological order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텐서 네트워크로 디스크라이브가 가능한데 뭐 non-abelian topological ord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아, 논아벨리안 그게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아벨리안 토폴로지컬 오더에서 나오는 익사이테이션들을 제가 이 게이지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걔네들 크리에이션을 하고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뭐 무빙을 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논아벨리안 토폴로지컬 오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아벨리안 토폴로지컬 오더에서 나오는 그 아벨리안 익사이테이션들은 이렇게 게이지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핸들하는 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은 시그마지를 네, 집어 넣으면 그게 이 파티클을 이렇게 호핑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논아벨리안 토폴로지컬 오더가 있을 때는 이런 논트리비얼 엘리먼트 IGG 같은 게 잘 정의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잘 정의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진짜 이렇게 익사이테이션을 만들어내고 없애고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게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키타입. 네, 그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그 non-trivial, non-abelian topological order 갖는다는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네. 네네. 네. 아, 그래요? 아, 네,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그 퀀텀 더블 모델에서 나타나는 익사이테이션들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핸들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닥 상태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더블 세미온 모델의 바닥 상태나 뭐 이런 더블 모델들에 대해서도 바닥 상태는 잘 알려져 있는데 펩스 리프레젠테이션이 근데 이제 익사이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션하고 만들어내고 브레이딩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던 이제 1차원뿐만 아니죠. 네. 이제 1차원에서 MPS로 많이 연구를 했던 이제 Symmetry Protect Topological Phase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네. 이번 렉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MPS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메트릭한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녀석이 MPS로 이렇게 써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MPS에다가 이렇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각 사이트에서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곱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핀 로테이션이라든가 유니터리는 아니지만 뭐 타임 리버설 이런 오퍼레이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양자 상태에다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MPS 또는 그래픽컬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U는 조그만 로컬하게 뭐 스핀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오퍼레이터일 텐데, 이 녀석이 당연히 이제 이 U 매트릭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텐서에다가 흡수를 시키면은 당연히 다른 텐서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아주 트리비얼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일로 가게 될 텐데, 전혀 다른 텐서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이 양자 상태가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면 결국에는 이 텐서 네트워크가 본래 텐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게이지 변환에 의해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갛게 이 U 오퍼레이터를 가한 원래의 텐서는 본래의 텐서와 빨간색 이 텐서는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 텐서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관계식을 보면은 원래 텐서에다 U를 곱한 녀석은 양변에다가 이렇게 게이지 변환을 한 텐서와 텐서의 어떤 페이즈를 곱한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캐노니컬 폼이랑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여기가 이 스트릭트하게 이게 만족을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버추얼 인덱스의 가이지는 V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반드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이 U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의 프로젝티브 또는 본래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스핀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면 여기 V랑 V 이 V 오퍼레이션도 반드시 스핀 로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와야 되고, 또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SO3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SO3의 프로젝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은 SU2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SU2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와야 된다. 네. 여기에서 프로젝티브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에 페이즈 팩터 때문에 프로젝티브라고 하시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프로젝티브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낼 때는 앞에 있는 페이즈 팩터가 이제 넌트리비얼 해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프랭크 폴만과 이제 마사키 오시카님이 연구를 한 논문인데, 여기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관계식, 이것을 수학적으로 유도를 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이. 그러면서 거기서 또 동시에 같이 보인 게, 만약에 이 V 매트릭스가 이 U의 프로젝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에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가해져서 반드시 그러한 넌트리비얼한 페이지에서는 이 컨스트레인트 덕분에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이 항상 더블리 디제너레이트 되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걸리고요. 반면에 굉장히 트리비얼한 페이지에서는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서 인텐그먼트 스펙트럼이 뭐 그냥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이 수치 계산의 결과가 이건데요. 이 가로축은 그냥 어떤 인터랙션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보라색과 초록색은 어떤 트리비얼한 페이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가 시메트리 프로텍트 토포로지컬 페이지 또는 할데인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인데,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인텐그먼트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타워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할데인 페이지, SPT 페이지에서는 항상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이 이렇게 짝수 두 개 또는 두 개, 네 개, 두 개 항상 이렇게 짝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수치 계산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견인데 이러한 발견은 사실 텐서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MPS로만 발견이 용이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용하다. 토폴로지컬 페이지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를 주는 그런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그냥 이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네, 30분 후에 3시 반에 나머지 파트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